이제 로드맵에서는 과연 어떤 단어들이 등장할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장이 큰 만큼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흑채, 아유, 안타까운 흑채, 부분가발, 그리고 스트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효과, 부작용, 고민, 클리닉. 근데 4조 시장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아, 실제로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요, 탈모 통계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5분의 1이 탈모 증상인데, 탈모 인구만 1천만 명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게다가 이게 최근 10년 동안 10.6배, 10.6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탈모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했지만 그게 수치로도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진료비 집계하지 않습니까? 작년 2007년에 16만 명이었고 정말 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 분이요. 2011년에 무려 20만 명으로 한20% 늘어났죠. 그래서 진료비 자체만 정말 지불한 돈이요. 아, 147억이니까요. 병원에서 쓴 돈만요? 병원에서 쓴 돈, 딴게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돈이 아까워갖고 빠질 그럴 우려까지 있는 거죠. 네. 살면서 한 번은 고민한다라는 건데, 우리 PD가 오늘 방송에 제일 집중한다라는 후문이 있죠? 아, 그런 얘기면 또 PD가 지금 화낼 텐데, 지금 말이요. 네. 지금도 얘기하지 말라는 게딱 들어오네요. 근데 보통 여성들은요, 출산 후에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관련한 뭐, 궁이라든가 그런 댕기머리 이러한 샴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샴푸 정도로 연간 147억 원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상품들을 다, 이 돈을 어디다 쓰는 아, 그리고 걸까요? 다시 정리하면 이 147억은 병원에 쓴 돈만이고요. 그 네. 밖의 시장이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탈모 치료 병원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탈모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돈이 있는데, 탈모 방지는 일단 예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정해져 안될 겁니다. 제가 그렇죠. 알기에는요. 각종 시술도 들어가죠. 거기 약 있죠. 샴푸도 예전에 보면 병원에서 쓰는 약이 있고, 약국에서 쓰는 약이 있고, 슈퍼에서 하는 거.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보세요. 여러분 가시면 마사지, 피부과 하면 마사지 샵이 옆에 따로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거기서 두피 마사지 하죠. 또, 이규창 기자도 지금 헤어샵 가면요. 딱써 있어요. 두피 관리, 특별 마사지, 아, 맞아요. 회원 가입비, 30만 원 이런 거써 있잖아요. 거기다 그런 거 하지 탈모 방지하는 거죠. 트렌드예요. 네, 그 트렌드고 거기다 또 있죠. 그런데만 하나요? 한의원에 가서도요. 머리 빠지는 거 탈모 방지 침도 맞고 약도 먹죠. 그러니까 샴푸도 뭐 다양하죠.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샴푸하면 보통 샴푸에다가 해봤자 비듬 방지 뭐 이런 정도밖에 맞아요. 없었는데 요즘은 아까 댕기머리 얘기하셨잖아요. 댕기머리가 두리 화장품이라는데 조금만 나오는 건데 완전히 홈쇼핑에 나와서 완전히 떴잖아요. 웬만하면 완판 완판판판 해갖고 그 상품 대상 이런 게 분야별로 나왔는데 3년 연속 언론계로 보면 휩쓸었어요. 사실 그 댕기 머리 샴푸 얘기하시니까 한방 샴푸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죠. PPL을 하면 떠오르는 게 사극이 PPL 할 곳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한방 샴푸가 많이 들어온대요. 왜냐면 거의 나오는 여자분들이 다 머리가 풍성한 가체를 쓰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풍성한 머리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샴푸 쓰시는데 정작 그 배우들은 그 가체 쓰면서 머리 다 빠진다는 거. 근데 앞서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 얘기하지만 요새 확실히 탈모의 연령층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요즘에 느껴지는 게요. 요즘 제 주변에도 늘었는데 얼마 전에 여의도 여기 앞에 가니까요. 뭐 전단지 나눠주고 보니까 탈모 시술 탈모? 받으라고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남자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주는데 아주 젊은 여성분이 딱 잡듯이 조용히 주머니 살짝 모른 넣으시더라고요. 척하고. 네. 이런 걸 보니까 아, 정말 젊은 사람들, 게다가 여성분 사이에서도 탈모가 정말 흔한 증상이 됐구나. 이렇게 그만큼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얘기해서 낚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전단지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탈모가 심해졌는데 2011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자료를 봤더니요. 탈모 진료 환자가 연령대가 40대가 21%예요. 근데 20대랑 30대를 합치면 무려 45%. 그러니까 20, 30대가 40대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탈모가 궁금했나 봐요. 많이 검색해 보시는데 특히 가을철 되면 급증을 하고요. 최근 들어 몇년 동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런데 구글은 전 세계 검색어를 보는데요. 탈모, 루징 헤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어가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북미나 선진국에서 최근 몇년 동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지식산업 이런 국가들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탈모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탈모가 영어로 루징 헤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어 공부까지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 루저라는 그런 단어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루징 헤어네요. 딱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까 봐요. 민감하게도. 그런데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중년 남성뿐 아니라 이제 여성들까지 그렇게 탈모에
고민이 많은데 이미 진행된 탈모는 또 그렇게 치료하는 시장도 물론 꽤 크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샴푸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우리나라 샴푸 시장에서 거의 한 순수 샴푸는 30%밖에 안 되고요. 비듬 관련된 게 한 35%. 나머지 30%가 뭐 화장, 머리 같은 일단 전문 이런 샴푸가 많이 팔린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거 다시 해드리면 전문 의약품 시장이 분명히 큰 거죠. 그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비아그라 얘기할 때도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 여기는 프로페시아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프로페시아. 이건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 제품이고 이게 완전히 뭐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재밌는 것이 워낙 이거는 치료제가 나왔던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전립선 치료제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효능이 그냥 부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된 거죠. 그게 그 보톡스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 옆에 것들이 부가 기능이 나중에 창출된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복제하기 풀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30개 제품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의 88정 같은 거는 데이트를 줘갖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프로페시아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처음에 한 30개 제품이 나왔는데 그냥 열 몇 개가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나왔고 완전 신뢰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제품, 물론 한 달 복용약이, 복용 비용이 제가 듣기에는 한 1,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오리지널 쓰자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이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약은 한 번 먹으면 뭐 몇십 년이고 계속 먹는 모양이에요. 그 약은요. 근데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88자 이런 것들 그렇게 매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거랑 이렇게 네. 꾸준히 먹는 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라고 이제 봐야 네. 되겠죠. 사실 부작용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데 탈모 치료제가 부작용이 때문에 탈모 치료도 받아야 네. 되는데 부작용 때문에 못 받겠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슨 부작용이죠? 이게 사실 탈모는 남자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네. 또 다른 분야의 자존심을 해치는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제 동생이 탈모약을 사실 복용을 하는데 친동생이? 아, 예서 네. 커밍아웃을 하시는군요. 네, 커밍아웃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인데도 불구하고 성욕이 떨어지는 것을 나중에 이제 걱정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주는 거죠. 완전히 한쪽에서는 탈모 방지하고 한쪽에서 또 그런 약을 또 먹고 이거 완전히 그러면 제약회사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 탈모제 팔면서 탈모 치료제 팔면서 동시에 그 88정을 팔아야 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인데요. 갑자기 어저께 얘기하셨잖아요. KTNG가 그 담배 팔고 몸이 안 좋아져서 그 뭐야 홍삼도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 화장품도 바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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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한 포트폴리오네요. 아니 사실 그래서 이쪽이 그 약으로 좀 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쪽의 상품들이 요즘 뜨고 있어요. 뭐냐면 홈쇼핑에서 얼마 전에 박명수 씨가 모델로 나왔는데 흑채라고 허옇게 보이는 이렇게 틈을 까맣게 메워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비 오면은 검정 국물 떨어져요. 네. 비 오면? 네. 여자분들 네. 울면 이렇게 검은 줄 네. 나듯이. 네. 아, 위험하네요, 그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요. 탈모 치료기를 만들었는데. 헬멧같이 생겼어요. 헬멧이요? 네, 헬멧을 쓰고 있으면 레이저가 짜자자자 나와서 치료를 해주는 건데 오아제 헤어빔이라고 이름은 약간 촌스럽잖아요. 아, 저 화면 저건가? 저 네네. 보이는 건가? 저런 근데 게? 수출액이요. 작년에만 300만 달러나 수출했습니다. 무려 2008년보다 3배나 네. 증가했고 2012년 이 회사 매출이 360억. 저거 혹시 저는 크레용팝 빠빠빠 이거 흉내낸 거 아닌가 했더니 저 나름 유명한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네네. 이노 디자인의 김용세 대표가. 아, 김용세 대표가 디자인한 거? 이거 거의, 그럼 이거 완전히 창조경제 뭐 그런 상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디자인인가 이런 거. 네. 혁신적인 상품. 바이오 같이 엮이면서. 그 정말 실제로 그 후원을 받았다 그러죠. 아, 그렇게 진짜로 창조경제 사례로 그 선정이 돼서 네. 정부의 지원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 아, 탈모를 예방하는 창조경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샴푸부터 가정용 레이저 치료기까지 이 시장이 무궁무진한데 사실 탈모라는 게 그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삼손이 그랬듯이 그 남자의 머리카락은 아마도 남자의 자존심, 자존감과 연관이 되어 있나 봐요. 사실 이제 지금 남성분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노혼, 노혼이라고 하나요? 이제 늦게 좀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가거나 이제 학교 가거나 이제 유치원 때 부모들이 가잖아요. 저도 이제 갔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가면 제가 뭐 40대가 차 안 됐으니까 그냥 갔는데 그때도 연세가 드신 분 계시는데 사실 보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머리가 벗겨지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키더 서덜랜드 있죠.
뭐 대단한데 사실 저는 잭 바우어 하고 있을 때마다 저는 그냥 맘속으로 형님 형님으로 모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보다 4살 어린 친구예요. 머리카락이. 네, 바우어 동생이었네요. 바우어가 제 동생이었는데 전 지금도 형님으로 모시고 있죠. 저 혼자는. 그게 다 머리 때문이다. 아, 그게, 머리, 아, 그게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애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그런 신경을 쓰는 거는 얼핏 인정은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요즘 보면 남자만이 아니에요. 이거 여자 이혜림 앵커도 해당이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연상이 됐었잖아요. 연상녀가. 근데 한혜진 씨가 32살 뭐 이렇게 결혼했을까 괜찮죠? 조금 요즘 늦어갖고 한 만 서너 살 결혼했다 보세요. 초등학생 학교 가는데 50살 되면 할머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머리 빠지면 짜증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나마 여자분들은 옷이라도 블링블링하게 입으면 되지만 남자들이 옷을 뭐 반짝이를 입겠습니까? 아니면 립스틱을 바르겠습니까? 사실 남자들의 스타일은 딱 머리 하나로 해결 다 되잖아요. 반면에 머리가 없으면 완전 외모로 타격이 큰 거예요. 진짜 머리빨이 생명인데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면 남자들이 느끼는 게 뭔가 남성으로서 결핍이 됐다. 이런 뭔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게다가 무기력해 보이고 뭔가 나약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TV에서 자꾸 때려주니까 남자들이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막강한 권력자 아닙니까? 네. 이분조차도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이주일 씨, 코미디 유명한 이런 분들 대머리 연예인 아예 못 나오게 막아버렸잖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 5년 내내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할 정도로 단무대만 전전해야 됐다고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었던 탤런트 분 얼마 전에 자꾸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활동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조차도 탈모의 만큼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꽃할배가 또 대세잖아요. 연세가 드시는 할아버지들도 머리가 없으시면 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게 하여튼 시대 부랑 상관없이 나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꽃할배 그리고 뭐 여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요새는 중학생도 나온 이게 M자형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영용 위원께서도 지금 숱이 다 많아 보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 친동생이 탈모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별로 바로 직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2-3대에 걸쳐서 내려오고 이게 대머리가 격세유전이라는 얘기 있어요. 저 분명한 거예요, 그거? 실은? 아니요, 그렇다고 해요. 저희 우리 아들 이거 좀 봐야겠는데.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하셨고요. 저희 장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머리가 없으시면 완전히 우리 아들 저런 아무 상관없지만 저 아들은 완전 대머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심해라.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손볼 때 그냥 아버지와 그 저기 어머니 그 외가 쪽까지 위까지 가 네. 다 머리 확인하고 결혼해야겠네요. 근데 오늘 TV를 보면서 대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자 특효약을 오늘 우리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돈 안 드는 탈모 예방법을 알아왔어요. 제 유명한 한의사분께 직접 자문을 들어왔는데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수승화강. 우리나라 우리 몸이 찬 건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 병이 세분 다 이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래가 차니까 생리불순 생기고 그리고 살을 뺄 때요. 얼굴이나 이런 살은 말랐으니까 잘 빠져요. 근데 허벅지 살 끝까지 안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습기 때문에 부어있는 살이라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머리가 되는 것도 여기가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물기가 부족해지니까 빠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주 쉽대요. 반신욕을 해주거나 운동을 해주면 이런 균형이 찾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운동 부족, 즉 운동을 해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니까 사실 이거 제가 숙제를 받았잖아요. PD분이랑 작가분한테 이거 좀 비법을 알아라. 제가 그 선배, 그 한의사분한테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완전히 졌네요, 저는요. 제가 진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바로 이제 친한 선배 의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의사한테 물어보는데 정확한 병명이 있고 있으면 딱 짚어주는데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도 스트레스니까 네. 야, 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딱 끌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받고 싶어서 만나요. 그러니까요. 어떤 질병인데 스트레스 안 받고 적당히 운동해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맘처럼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오늘 탈모와 관련한 넓은 빅데이터를 함께 알아봤는데 일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은 탈모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딱 한 종목 이어집니다.